그래? 야. 네 말해다. 아, 형님 말아. 형님 더 친하게. 야, 더 친하는 거 아야 되지. 야, 저 뭐 더 친하게 나 욕하는 거 못 봐. 야, 나 그냥 명품 오는 게 딱 무서워 죽겠더라. 그래, 이래가. 잠깐 우리 들어가서 봐, 그냥. 그래도 네 말하는 게 낫다는데 그래니. 너는 조금만 채. 조금만 거 씌우고 아요 간다. 네 말해라. 야, 그래겨. 그럼 들어가고. 형님! 형님! 아, 형님 애교. 아이, 그나저나 우리 그 형님한테 지금 사정 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우리 단에 경례하고 뭐요? 존중해 불러야지. 아, 옳다 옳다. 덜 있다 거기. 무사. 자, 김경리. 자, 김경리. 자, 김경리. 어? 쟤? 글쎄 말이야. 야. 아는 어디 갔다 이제? 사람 놈들 빈대다 썩어죽겠네. 어디 갔다 이거? 자, 김경리 안녕하십니까? 어때 벌써 예예하면이 복잡하. 자, 김경리 안녕하십니까? 야, 왜 이렇게 정신 잘못됐구나. 자, 김경리 밤마다 동등불과 복무하시. 어떻게 돈을 벌까 궁리하시는 우리들의 경리를 다녀오신다. 직공들아 달려가서 인사드리자. 존경하는 경리님 안녕하세요. 너는 어째 부셨다 예예하면 이런 습관해야 된다. 야, 우리 어떻게 버릇이 없이 경리님 보고 경리명님 하겠습니까? 그게 옳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경리님하고 리들이 없이 냐냐 한 것 같은 경영 세주세요. 예예. 예. 아, 이렇다 원래 내가 야야해라 이렇다. 저 경리님, 우리 오늘 다른 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부께서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청가를 못할까 해서. 예. 제가 청가를 맡겠는 게 이리 내 직업이냐 하는 거야. 그래서 청가를 딱 주시리라는 거 믿으면서도 오늘의 경리님 댁에 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바입니다. 예예. 예. 너 정말 부인다. 정말 원래 때려해라 속이만 그 해버리지. 원래 때려 해도 어렵다고? 이렇게 형님의 어느 자연스럽니까? 냐냐? 어? 봐라 봐라, 어렵다는 게 너무 아껴부터 무슨 경리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 싫어. 나도 경리님이 정말 남자라니. 경리님이 정말 남자야. 그래서 나도 야, 남자들 지금 기회도 속이 통쾌한 사람이지. 야, 그래서 항상 너네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아이 그래야. 그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형님이 어, 오늘 우리하고 덕북경대 보루 차제 구경이요. 길에 갈라 보루 구경 가자고. 어, 이 형님이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봐도 힘이 나요. 쌍디메이다. 야, 내 너네를 어째 오랬니? 김치구를 팔아라. 한 사람 얼마씩 주겠댔니? 네, 그렇지. 야, 일로라 오해 할 일이 없으면 와서 오소토리 김치구나 파고 100원씩 버는 게 옳지, 어? 오소토리 김치구나 팔. 그래, 나도 싫은 거고 보고게 나가지. 자기는 보고 가면서 이랬다. 야, 내하고 너네 사회적 지위가 같니? 아이, 축구패부 다 한 가지지. 그게 못하는 게 있어. 그렇지. 그게 어떻게 한 가지야? 야, 중국축구협회하고 연대축구협회 거기 갔니? 아이고, 거기 다른 거 어찌겠어. 중국축구협회에서 심심한 뭐 연대축구협회에다가 검토 서랑 써바치는데. 그렇지. 그, 아이, 자기는 우리보다 더 높으면 우리들아 검토 서랑 써바치겠는가? 그래. 야, 이 행바이 없는 아들 봐라. 어, 너네 축구패란 게 너네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니? 그 축구협회에서 보낸 검토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니? 어? 1년에 서너 번씩 그 양심이 없는 재판들이 새까만 혹하고 붙는 바람에 우리 점수를 몇 점, 어? 몇 점이나 더 왔니? 우리 원래 실력에다가 원래 점수까지 합하면 4등하는 문제였단 말! 온 1년 동안 우리 팀 선수들하고 결혼원들이 거기서 고생 수포로 다 돌아가. 불나이마 억울하게 떠기가 나올 때 나는 슬피 슬피 울었답니다.
1년에도 서너 번씩 피해를 입으니 우리 오동팀은 어떡합니까? 업무가 약하면 샤가이 날게지 어때 새까만 호각을 자꾸만 붑니까? 형님 말 봤어? 아, 영변의 촛구는 우리 영변님이니 얼굴이며. 그렇지. 아, 영변의 촛구는 우리 영변님이를 단결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소? 그렇지. 연변 축구는 세계를 내다보며. 그래. 세계 축구는 연변 축구를 관심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멀지 않는 장래에 가서는 우리 오동팀에서도 로마을도 너부터 마초를 데려오고. 그리고, 칼라우스 지단에도 데려오고. 그렇지. 그리고 비아고 크리스마를 데려오고. 그래. 아, 그때 가면 우리 연변 팀은 정녕. 아! 아! 그냥 그게 어디 연대팀이야, 그라파 팀이지. 야, 우리 연대팀은 그래도, 어? 이광호, 고종호, 장경화, 황동초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현춘호, 왕광일, 이창걸. 현춘호, 박순배, 노조수대, 김철. 블라이나, 고물. 그냥 우리 연대팀의 수타 우수한 선수들하고 결혼원들이 있어야 이게 우리 연대팀이지. 야, 형님. 우리 짠짜보 어디 떴던가? 땡비대 빨구경을 가겨. 가겨 빨구경을. 빨구경을 가자구. 야, 안 된다. 내 오늘이 저 김치국을 다 못 파놓으면 가신대 제도를 당한다. 그 김치국이 그래? 어. 그 근심 마. 어. 우리 그냥 얼굴에 보내면 이제 우리 김치국을 다 파놓게 해서 우리 돈도 실수. 아, 무슨 그래? 돈은 싫다고? 실수. 그냥 돈 공해해본 얘기. 뭐 소리야? 돈 넣기 싫다니. 아이고. 네 부자 해주게 그래. 형님이 가서 우리를야 얼편마 딱 사주. 맨날 우리 저녁에 와서 김치국을 파면 됐죠. 글쎄 내 무슨 딱 돈을 내기라는 것보다. 야 그나저나 오늘 국정팀하고 우리 볼 찾는데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오늘 그래요? 무조건 2대1로 이겨. 2대1로 이긴다고? 2대1로 이겨. 무슨 근거를 그렇게 말하니? 형님이 어. 우리 팀 원래 실력 있지? 그렇지. 그리고 또 좋다 이제. 어 그래. 그래고 우리 전번에 북경 가서 억울함 당한 일이 있지 뭐요. 블라이마 억울하게 똥이 안 나와. 야야야.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벌써 사기가 나와. 어. 무조건 이겨 이대열. 이대열? 너네 분석한 게 덜 있다. 근데 이대열로 이긴다 할지 골 두 개를 넣는다 말이겠지. 그래 두 개를 넣지 뭐. 그 골 두 개를 누기 열 것 같네. 그게 어떻게 내 지금 붓에 딱 한 가지 딱 오는 게 황동투이 하나요? 그 박순대 하나요? 또 분다 또 분다. 그게 어떻게 야 우수한 축구 패대장 수선 우수한 축구인식부터 같아야 된다. 이제 봐라 다음번 주차에 8일 때 같이 할 때 무조건 5대1로 이긴다. 그게 어떻게 하면 님이 정말 골이 깨졌어요. 야 이래 내, 야 이래 봐도 야 축구인식이 대단하다. 해교 대길 지게야 볼을 차서 한 달에 골을 3개 기록이 있다. 정말요? 3개나? 어? 처음 들어본다. 우유 우유? 재무대다 차여서 아들네 대포 오자마자. 아, 부럽다 야. 그래서 이건 다 농담 소리고 아무리 오늘이야 우리 주차이라도 또 그냥 양심이 없는 재판을 또 새까만 호각 불면 어찌 나리? 글쎄 말이요. 불에선 불나지고 자우가? 자우가 죽은 축구야. 어서는 정말 눈물도 없어. 중국 축구 이길 때 그냥 나가보 어떻게 되는가? 누구 바란데? 중국 수출 멋있나? 어, 중국 수출 멋있나? 항상 뭐 축구협회에서는 또 검토선지 하는 거나 홀 날려보는 거지. 그 검토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글쎄 새해는 어떻게 하지야? 근데 어 내게 정말야 뭐 새까만 호각군 주인들 처리할 방법이 안 있어. 방법이 또 있냐? 무슨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어? 오, 대단히 좋은 방법이야. 글쎄 말이야. 어때 그래? 형님의 어. 이제 곧 주심들도 새까만 호가 불무 어. 형님의 김치국을 봐야죠. 알았어. 우리 안연배님이들이 김치국 다들 싹 하게 하겨. 옳다. 축구협회에서 해결 못할 바에는 부드러워라. 노동계절에도 시키지. 그치. 말이지 뭐. 형님의 어. 우리 점점 어디 떴던가. 형님의 빨구경을 가겨. 가겨 빨구경을. 빨구경을 가자고.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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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물어봐.
하게 되는가? 남서 따다수 기백이 멋이나. 형님이 정말 진짜 출명해요. 우리 둘이 각시를 보냐? 우리 밤마다 계속 벌금 가도 우리 밥 음식밥 짓소리나 하는 밤 싹도 못하고. 그래야? 내가 신나 공개 먹어야 내가 어쩐지? 어쩐지? 니나 고기 못 가게 하죠? 아, 좋다, 좋다. 요번에 아이칭만 씨라? 이름 빅소리도부터 어디다 대고 그래. 자기 잡은 내 생활에 품품해서 계속 발표를 사고, 전번에 돈이 없어서 돈을 더 줄여봤어. 에이, 손발 깨끗하지 못하다고. 아이, 말만 듣고, 아이고, 뭐 좀 말하고 그냥. 자기가 각기 돈을 더 줄여서 돈 모르면 알지. 몰라. 그냥. 그렇지만 그 돈을 떨어진 거 빨리 알면서도 무지막 깜짝 못한단 말이야. 야, 너네 정말 진정한 축구패다. 저도 고구려 가자. 이제 그 여자 못 가잖아. 내 이 자리 그 돈을 하나 쳐. 리오나, 리오나 못사. 너네는 칼리오네라. 진정한 축구패 되자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나가서 사업도 잘하고 이래 이게 진정한 축구패지. 에이 그래? 그리고 마음속 깊이 우리 연변팀을 위해서 응원하는 게 이게 진짜 축구패지. 야 형님이 올서 그건 오는데 이러고 시간이 가죠. 빨리 가죠. 어. 오늘 내 기구이 대단해. 오늘 볼표를 내 칭크라. 이야 형님이 이렇게 토이 크단데 기당 가서 야 그래야? 야. 그래 너네 볼 보고 와서 김축구 판다면 돈도 100원씩 다 그대 다 쓰겠다. 이야 형님이 꼭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아유. 너희들 옆에서 쳐준 맨하면 털 커지대. 그러니까, 아유. 아유, 가자. 야! 근데야, 아무리 우리 회사에 사람 딱 서이라고. 이렇게 집체적으로 보고 갈 때는 너네랑 부르면 기세 좋게가야 되지. 그렇지. 애기 먼저 뛰어. 야, 니 우리 회사에 선전위원이게 니 저다가 뛰어. 아, 말 또 시키냐? 못하겠다. 아, 어째 말 안 듣겠니? 샤바 시킨다. 어, 그건 내가 너 딱 부릅뜨고 있어, 그냥. 저 박수 같이 뭐해라. 그리고, 어. 백양나무 우거지 시작! 백양나무 우거지 운동장에서 우리는 야축구 시합 벌렸어요. 보라색이 널린 물을 떨쳐 입고서 꼬마 선수 축구 선수 선수 났어요. 살살 놀아라 살살 놀아라 어서 몸빼 어서 몸빼라 고무공 동동 야 골이 다 쳤구나 야 골이 다 쳤구나